오늘 아침도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새벽 만나 같은 내가 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성대로 명령대로 살아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 오랜 40년의 기간 훈련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너를 시험하사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를 장님을 돕는 안대견으로 만들려면 그냥 아무개나 해보서 그 개를 안내견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 같은 그 개를 1년당 그 개를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 종류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개라면 파리 출행시키고 일어나 앉아 뭐 돌아 뭐 이런 것만 시키면 끝났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개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순종훈련, 보행훈련, 교통훈련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용할 그 주인을 만나서 한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과연 이 개가 훈련반대로 제대로 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결국 그 사람이 그것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8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를 준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오히려 돕는 게 아니라 큰 불상사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의미로 이스라엘을 40년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한 그날부터 40년간을 1세대가 죽는 그 모든 날에 이제 그 2세대는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중 대표적인 훈련이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선 광야는 신앙훈련의 최고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원래는 물도 없어요. 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민족을 위해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존재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끌고 가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 이 만나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면서 주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식으로 매일 아침 나와서 그 캠프 치는 주변에 가서 그것을 주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 나오기 싫어 해갖고는 오늘 잔뜩 한가마리 갖고 갔다 집에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싫어도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100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 바로 이전에는 두 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또 안식일 날은 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것을 읽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만나를 먹고 만나를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이 생존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를 들면 뭐 씨월드 같은 데서 돌고래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뭘로 훈련시킵니까? 먹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원하는 그 제주를 하면은 아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서 받아먹고는 또 줘 하니까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별 신기한 제주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 주인 애굽 사람들이 먹을 걸 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이 생존 문제, 생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말씀만 순종하라, 그렇게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여기는 어디 거주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은 생존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크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재정 문제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죠. 십일조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헌금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베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훈련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훈련을 받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진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이와 같은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아야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목회지에 가서 결국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재정 문제에서 딱 훈련을 받게 되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에게 가장 영향을 깊이 끼쳤던 책이 조지 뮬러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한꺼번에 수천 명의 그 공화들이 사는 그곳을 사람들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만 가지고 지금 운영이 나갔고 지금 운영한다, 이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의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 훈련을 가기 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 나가서 어떻게 그 중국의 본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지원이 딱 끊기는 순간 원래는 그냥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는 중국 사람같이 똑같이 먹고 입고 그 같은 것을 하면서 진짜 주님만을 믿고 선교를 했더니 주님께서 모든 걸 넘치게 채워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700명인가 이상의 많은 영국 사람들이 같이 와서 동참하여서 큰 선교의 사역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잊으면 망합니다. 사실 어제도 같은 맥락에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짓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사람이 고생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번성하고 풍부하면은 종종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모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특성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해지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겠지?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그 조상 아담과 똑같은 그런 육신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는 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잊어버리는 것은 그 영혼이 생명상태가, 신앙상태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는 멸망한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미국에 처음 와서 밤 청소하고 펜트질하고 잔디 깎던 그 시대, 그렇게 피곤해도 아침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성도 많아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데가 있는데,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집도 큰 집 사고 벤츠 타고 다니고 자식들은 성장해서 좋은 집 갖고 잘 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환경적으로 풀려졌는데, 근데 미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뜨거운 기도의 눈물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열정, 그게 다 어디 갔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왜 내 영혼은 그렇게 칼칼하고 만족이 없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러한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일부러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일부러 더 내가 스스로 주님이 계신 그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부분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와는 물로 세례해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불로 세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 세례를 주시고 이 불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나타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계속 나아가서 불 세례를 주시는 주님께 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 말세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불의 세례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세례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불세례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믿고 사모하는 성도에게 불의 성령세를 주시는. 근데 반대로 지금도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은 이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적이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한 구절의 말씀은
민수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 미국의 전쟁하는 양상을 보면 전쟁이 필요한 곳에 수천의 병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수부대를 보내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조용히 일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수부대는 그린베레, 그 다음에 네이비 시얼, UDT 이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대들은요, 그 특수라는 성격상 엄청나게 센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의 UDT는 25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25주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사람은 21%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5주 동안에는 매일 3.2킬로를 수영을 하는 거예요. 3.2킬로는 걷기도 힘든데 수영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모래가 있고 팔이 푹푹 빠지는 그 백사장에서 6.4킬로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살찔 시간이 없죠. 또 5주째는요 6일 동안 잠을 안 재운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자면 미칠 것 같은데 6일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거의 60%가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른 고급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이 결국 특수부대원이 돼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특수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주가 아니라 40년을 시키신 거예요. 무엇을 훈련했습니까?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고! 하면 고고 스탑 하면 스탑하고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선 저들을 낮추시고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그 훈련의 성격상 편해가지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낮추시며 줄이신다는 그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서 그곳에서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패스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오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 말씀만 순종하는 그 훈련을 철저히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난번에 보다시피 40번 이상의 이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자 그러면 뭐 밥 먹다가도 이제 일어나 가야 돼요. 그러다가 여기서 스탑 또 거기서 스탑 40번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머물라면 머무라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1년에 이 삼체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 외에도 모든 필요한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생활 훈련 받고 예배 훈련 받고 모든 훈련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아 불쌍하다 아 힘들다 하면서 쉽게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아주 강도가 세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은 불순종하면 죽으니까 그것을 다 따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훈련은 모든 성도가 다 경험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은 더 강도가 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음식도 안 주시고 일부러 계속 만나만 주신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주말에도 만나 계속 만나만 주신 거예요.
좀 더 아기자기하게 좀 맛있고 그런 걸 주신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광야에서 단조로운 삶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젖과 꿀이는 흐른 땅을 주신다 해서 아주 그냥 꿈을 가지고 왔는데 광야에서 이거는 젖과 꿀이는 흐른 땅 그리고 진짜 재밌고 익산이 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 많이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은 그것이 훈련의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마친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몇 년 안에 정복하고 적어도 이 1세대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 같은 혹독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지 눈물이 나고 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때를 겪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세월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그 통과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 같은 훈련을 시킨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 여 같은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 같은 훈련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갖다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훈련시키려 하는 거라고 하고 낙심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시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웬만한 왕 같으면 왕에 대해서 왕을 다스리는 일만 했을 텐데 특별히 다윗은요 거의 15년의 기간을 쫓기는 삶을 살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다윗은 연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기간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또 겸손히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인격을 이제 다듬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왕으로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과정을 다윗이 겪지 않고 왕이 됐다면 결국 다윗은 다른 왕과 마찬가지로 금방 타락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 건 줄 알고 그것을 갖다가 남용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기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여기서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하는 말은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증명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증명된 자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의 훈련할 시간은 이와 같이 어떤 세상의 보배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같은 영적인 재산을 만드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르지 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버지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신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훈련을 잘 받아서 결국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로 변화받아서 이 세상과 하늘에서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시는 저의 내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으로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그 같은 상품을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잘 정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결해야 희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많은 아픔과 시험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40년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쓴뿌리 상처만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아무리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고 배불리 먹고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니까 모든 생활이 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순간이에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린 순간에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늘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이 신앙의 연단을 받는 시간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전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시간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 정말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거보다 더한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고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불로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에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1000번째 기도하는 이 귀한 훈련의 시간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해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암울한 안 좋은 쓴뿌리 상처, 힘들었던 상처만 남기에 결국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세상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모든 쓴뿌리 상처가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사오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나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나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이제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나온 광야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이경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VBS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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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